난 왜 이렇게 이쁜 거람? 진짜 피곤하다. 이렇게 이쁘게 사는 것도. 벌써 시간이 8시 반이잖아?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엄마 화장품 대회에서 노는 건 너무 재밌어. 화장품으로 날 더 꽃미남으로 만들어주는걸. 쓱싹 립스틱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김야! 너 빨리 안 내려와! 아, 엄마가 왜 저렇게 화났지? 가봐야겠다. 엄마 왜요? 아, 엄마 왜요? 너! 엄마 화장품 가지고 놀지 말라 그랬지? 너 이 향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고 지금 이 향수 병 가지고 어?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지금 주방 쓰레기통에 버렸어? 응? 아이,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항상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훨씬 이득인걸? 뭐라고? 너 지금 너 엄마 안방에서 내려오는 길 아니야? 또 엄마 화장품 가지고 놀았지? 아이, 엄마 못생기면 가릴 수 없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노는 게 훨씬 덜 낭비야. 뭐라고? 거울도 거울도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보다 날 비추는 게 훨씬 더 좋을걸? 응? 아닐걸? 방금도 거울이 엄마 보고 엥? 하고 웃었다. 아유, 무슨 소리야. 거울 속에 비친 네가 웃은 거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던데. 계속 그러면 거울 속 리아랑 바꿔치기 해버린다. 응? 거울 속에 있는 나보다 진짜 내가 더 말을 잘 들어. 그래? 그럼 우리 말 잘 듣는 우리 리하가 우리 집 마당에 난 어? 그 잡초들 좀 정리하면 되겠네. 어? 싫거든요. 아유, 진짜. 아휴, 리하자는 언제 철들려나 몰라. 아휴, 어쩔 수 없네. 이따가 내가 잡초도 다 뽑아야겠구만. 일단은 빌린 설거지부터 해볼까. 아휴, 이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나 큰아들이나 돼가지고. 하여튼 도움된 적이 없어요. 도움된 적이. 아, 설거지는 아까.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아이, 우리 리아가 잡초를 뽑고 있잖아. 아유, 말은 그렇겠지만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엄마가 시키니까 싫은 척하면서도 다 하는 거 봐. 아휴,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아휴, 우리 아들이 열심히 잡초를 뽑았으니까 상으로 간식을 줘야겠다. 맛있겠다. 아휴,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리아. 아, 벌써 잡초를 다 뽑았어? 뭐야, 간식이네? 그래, 엄마가 우리 리아가 잡초를 너무 이쁘게 뽑아줘가지고 감동받아서 엄마도 맛있는 간식 준비했지. 간식 차려놨으니까 손 씻고 와서 먹어, 알았지? 난 잡초. 아무튼 감사합니다. 손 씻고 올게요.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아들 벌써 씻고 왔어? 아유, 빨리 간식 먹어. 맛있게 먹어. 아유, 그래 그래. 아유, 맛있지? 그래 그래. 아유, 조심히 올라가. 그래, 엄마가 나중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말할게. 이제 할 일을 해볼까? 리아 간식. 뭐야? 엄마, 내 간식은요? 뭐가? 아까 방금 여기 간식 먹으라며. 간식 어디 갔어요? 간식 줘요 빨리. 간식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간식이 어디 갔냐니? 방금 네가 먹었잖아. 네? 아유, 아무리 또 간식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응? 네? 아이,
아, 맞다.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말고 양파 사와, 알았지? 양파 사와. 아, 양파 싫어요. 양파 싫어요. 안 살 거예요. 아야, 또 말을 안 듣네. 아유, 저러면서 또 사오는 거 아니야? 아, 엄마는 뭐 양파를 사오래. 난 그런 거 절대 안 살 거야. 난 양파도 싫어. 그런 거 안 살 거니까. 에잉, 난 친구들하고 놀 거니까 그렇게 하셔. 할망구. 아유, 그래. 리아야, 양파 사온다고? 조심히 갔다 와, 응? 뭐 화가 많이 났겠지. 나는 맞고 말 거야. 양파 안 사왔으니까. 뭐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이건 고기 냄새? 엄마 다녀왔어요. 와, 진짜 맛있었어 엄마. 배부르다. 그래? 배부르다. 이게 한우 스테이크라서 진짜 맛있고 막 귀한 거라고. 특 AASS 플러스 급이라고. 어쩐지 오늘 리아가 사온 양파 덕분에 정말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 진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응? 내 스테이크는? 뭔 소리야. 방금까지 꼭 하고 먹고 방에 올라가서 쉬겠다면서 갔잖아. 그러니까. 맞아. 무슨 소리야? 아, 리아야, 그나저나 오늘 거죠? 양파 심부름 고생했어. 맞아. 무슨 소리지? 양파 나 스테이크 안 먹었어. 리아 얘가 또 먹고 싶어서 이러네. 다 먹고 싶은 건가? 어이,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어이. 카카카카카카. 아니? 야! 너지! 네가 내 스테이크 먹었지! 거기서! 거기서! 야, 거기서! 거기서! 너 잡히면 진짜 혼쭐 낼 줄 알아! 어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지? 맞아! 거울을 깨면 돼! 이 빠따로! 그냥 거울을 깨부숴서 널 없애주겠어! 야! 아니, 너 지금 엄마 화장대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엄마, 이 거울 안에 사람이 있다니까! 아유, 무슨 소리야. 너 빨리 이쪽으로 안 내려와! 생각해보니까 거울 속에도 똑같이 내가 있는 것처럼 거울 속에도 무서운 엄마가 있겠지? 그래, 그런 거였어. 엄마는 삼겹살 배불떼기 돼지야. 화장한 요괴야. 성공이야. 안녕 여러분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63만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제가 직접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정말 많은데요. 아, 진짜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순 없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라임님께서 첫 댓글부터 악플이 달렸네요. 레몬라임님, 신비아파트는 노잼이지만 제 영상은 재밌다는 거겠죠? 하하, 히힛. 자, 그리고 프레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프레디 이름 써놨고.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간 소개팅 영상에서 저 3학년 때부터 봤어요. 오늘도 재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선생님. 이렇게 재밌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쥐라이몽이 키키키키 총 쏘는 거 보고 10분 동안 웃음. 아, 진짜 이렇게 재밌다는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은 정말 영상 만들 맛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이모님 부탁이에요. 제발 이 가구 모드가 뭔지 알려주세요. 아, 이건 데코크래프트라는 모드입니다. 데코크래프트. 자, 또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리아는 귀엽고 못생겼고 요루루는 이쁘고 귀엽고. 아, 리아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잉여맨님, 단미호님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상황극 해주세요. 아, 있습니다. 잉여맨과 단미호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상황극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에 대한 그 관심과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63만 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준 멤버들, 그리고 편집자 민수건, 그리고 아이디어를 다 없을 때마다 이제 힘이 되어주는 멤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잉여맨 크루와 네 잉여맨 유튜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 성원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친구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잉여맨님 짱, 너무 좋아요, 재밌다, 뭐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아, 더 열심히 하는 잉여맨 유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